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지도는 항공사진, 위성이미지, 원격 탐사를 활용해 제작되어 내륙지형, 해안선, 건물, 도로 등이 매우 정밀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지도는 기존의 2차원적인 지도를 효율적인 매핑 작업을 거쳐 3차원적인 지도로 탈바꿈해 놀라울 정도의 입체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근래 일로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기원전 9세기의 바빌로니아 지도입니다. 점토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라고 하지만 이는 지금과는 다른 개념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도는 이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과거부터 전해져온 지리적 정보, 상인이나 탐험가로부터 확인된 설명 등에 의존해 제작되기도 했고, 나침반, 망원경, 육분위가 발명되고 메르카토르 도법 등이 발표되면서 지도는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헌데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제작되었을 지도 위의 섬 중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왜곡이나 단순 오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틀란티스였을까요? 직접 목격하고 상륙까지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에는 없는 터라 더욱 궁금해집니다. 지도상에 어떠한 섬들이 그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피어리는 1907년 캐나다의 엘리스미어 섬 북서쪽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땅을 자신의 탐험 후원자였던 조지 크로커의 이름을 따 크로커랜드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 피어리의 이러한 주장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고 급기야 도널드 박스터 맥밀런의 주도하에 크로커랜드 탐험대가 구성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크로커랜드를 확인하고 그곳의 지질부터 역사까지 조사하는 목적을 갖고 1913년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탐험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좌초되어 수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내막이 밝혀졌는데 이는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 탐험의 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허구였습니다. 때문에 1913년까지 지도에는 크로커랜드가 지도상에 표기되었었고 발견되지 못했던 때에도 크로커랜드는 한동안 북극의 아틀란티스라고 지칭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캘리포니아는 미국 본토에 반도로 잘 알려졌지만 한때는 섬으로 인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이라고도 볼 수 없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양한 지도에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1533년 코르테스가 파견한 탐험대가 캘리포니아를 발견한 후 스페인에 보고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후 제차 탐험대가 보내졌고 최초 캘리포니아가 반도로 인식되는 듯 했지만 결정적으로 1592년 탐험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섬이라는 주장이 펼쳐졌고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욱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탐험가들의 주장은 지도 제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의 100년간 지도에서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 지도에 표기된 꼴인데 이와 반대로 지도 제작자였던 프란시스코 키노아 같은 인물들은 캘리포니아가 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예수의 선교사 탐험가들은 1774년부터 1776년까지 해안가를 직접 확인했고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섬이 아닌 반도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프리스랜드는 1558년 제노 지도에 표기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1558년 베네치아의 니콜로 제노의 주장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조상인 제노 형제가 1390년 북대서양과 북극을 항해하면서 프리스랜드를 발견했고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자신이 확인했다는 근거였습니다. 제노 지도상의 프리스랜드는 아이슬란드 남쪽에 위치한 독립된 섬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노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도에서 프리스랜드가 표기되었는데 당시의 지도 제작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0년 이상 프리스랜드는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허나 이후 탐험가들의 활발한 탐험은 프리스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 섬은 지도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20세기에 들어서서도 프리스랜드가 실제 존재했다며 신대륙 발견은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버스 아일랜드는 북대서양의 아일랜드와 프리스랜드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578년 버스 아일랜드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으로 버스 아일랜드는 대중 앞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1671년에도 섬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버스 아일랜드는 지도상에 당당히 표기됐습니다. 때문에 18세기에 제작된 지도에도 버스 아일랜드는 존재했습니다. 허나 여러 탐험대가 버스 아일랜드를 찾아 나섰음에도 버스 아일랜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745년의 탐험대는 버스 아일랜드가 해수면 위가 아닌 수심 얕은 곳에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섬이 존재했다는 것일까요?
1818년 존 노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극 원정을 통해 버스 아일랜드를 찾아 나섰는데 수심 330m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버스 아일랜드는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12년 대수도 원장이었던 세인트 브랜던은 일행과 함께 북아프리카 서쪽으로 추정되는 곳을 항해하는 동안 섬을 발견했고 발견한 섬을 세인트 브랜던 섬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세인트 브랜던 섬에 상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데 15세기에 세인트 브랜던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세인트 브랜던 섬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도에는 세인트 브랜던 섬이 표기되기 시작했고 이는 18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허나 18세기에 세인트 브랜던 섬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탐험대가 보내졌지만 지도와는 달리 섬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세인트 브랜던 섬은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지도에서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학자들은 세인트 브랜던 섬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곳의 해저 화산이 그 근거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님노드 제도는 1828년 케이프혼을 항해하던 님노드라는 선박의 선장이 발견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제도의 위치는 뉴질랜드보다 남쪽인 남태평양과 남극해 부근의 에메랄드 섬과 더티 섬 사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1831년 존 비스코가 제도를 탐험하기 위해 나선 것을 시작으로 1909년 존 킹 데이비스는 남극 부근까지 항해하며 제도를 찾았고 1930년에는 노르웨이의 라스 크리스텐슨도 제도를 수색했습니다. 허나 님노드 제도가 발견됐다는 곳은 바다만 있을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1828년 선장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툴레는 스코틀랜드 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지도상에 묘사된 곳입니다. 이는 기원전 330에서 3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리스 탐험가였던 피테아스가 여행을 하다 툴레를 발견해 처음으로 알린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피테아스는 툴레를 바다가 얼어붙고 해가 지지 않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1세기 중반 로마의 지리학자였던 폼포니우스의 지도부터 이후 다양한 지도에 툴레는 표기되었고 더 나아가 고대부터 현대의 각종 문학 등 예술 작품에도 툴레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중들이 툴레를 존재하는 섬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툴레가 존재했을까요? 현대의 지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툴레가 스코틀랜드의 셰틀랜드일 것이라는 것부터 노르웨이의 스몰라 섬이라는 등의 주장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베르메하는 멕시코만이 위치한 섬으로 지도상에 표기됐습니다. 이는 16세기 지도부터 1921년 멕시코 정부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곳인데 구체적인 위치는 유카탄 반도 북쪽이었습니다. 과거 스페인 탐험가들은 항상 베르메하를 표기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의 존재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 이 섬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멕시코만 석유의 확보 목적으로 미국이 해양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해 섬을 날려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멕시코 정부도 해양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해 1997년 전까지 이곳을 수색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그해 미국과 해양 경계와 관련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에 새로운 조사에서는 단순히 잘못된 표기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럼에도 섬이 분명 존재하고 다른 곳에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이 브라질은 안젤리노 둘커트의 해도에서 1325년 등장한 섬입니다. 지도상에서 하이 브라질은 아일랜드 서쪽의 대서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이 브라질은 1436년 베네치아 지도를 비롯해 1562년 디에고 구티에레즈의 지도, 1570년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기도 했는데 아일랜드 신화에는 하이 브라질이 7년 중 단 하루만 안개가 걷혀있고 나머지는 안개에 쌓여있는 섬으로 묘사됐습니다. 하이 브라질이 오랜 기간 지도에 표기되자 급기야 실제 섬이 존재하는지를 놓고 많은 탐험가들이 탐험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하이 브라질은 1800년대 후반까지 지도상에 등장했는데 이는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표기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870년 아일랜드 지질학회의 논문에서는 하이 브라질이 아일랜드로부터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산호초인 포큐파인 뱅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곳이 과거 침몰한 하이 브라질의 남은 유적지라는 것입니다.
714년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교들이 대서양으로 항해했는데 이때 안틸리아를 발견했고 이곳에 7개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후 전설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15세기부터 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안틸리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1424년 피지가노의 지도가 안틸리아를 표기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1435년 데카리오의 지도, 1436년 비앙코의 지도 등 15세기의 많은 지도에 안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지도상에는 포르투갈 크기의 지형이 섬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형태로 묘사됐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안틸리아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는 많은 탐험가들이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안틸리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정말 안틸리아를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섬을 착각한 것일까요?